아, 물은 진짜 깨끗해서 너무 좋다. 오. 반갑습니다. 모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소는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데블스 레이크 주립공원입니다. 데블스 레이크는 커다란 호수 주변으로 암벽 트레킹을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와 호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갖추고 있으며 호수 남쪽과 북쪽으로 비치가 마련되어 있어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장은 메인 화장실은 수세식이며 개별 샤워장이 4개에서 5개 정도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아빠 문 열어야 되니까. 이번 캠핑에서는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트레일러는 잠자리만 주방 텐트를 쳐서 모자란 공간을 해결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길은 쉬운 줄 알았는데? 오, 근데 이 느낌이 다르다. 야, 이 바위 봐. 떨어질 것 같다. 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야, 여기는 좀 특이하네. 오, 여기 풍경이 좋다. 오, 이거. 와.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다면 바위 사이로 다니는 트레킹 코스보다는 걷기 편한 호숫가 트레킹 코스를 추천합니다. 오. 와. 야, 여기는 돌들이 진짜 근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긴 하다. 카약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있어. 호수물은 잔잔하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카약 타기에 좋았습니다. 입장료는 16불이고 맑은 물에 커다란 호수는 카약 등 물놀이와 낚시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원입니다. 이번에도 호수 주변 트레킹을 완주를 못하고 와서 다시 오고 싶은 호수공원 데블스 레이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